밤 8시 30분입니다. 약간 그 촌스러운 이미지가 좀 있어서 좀 고급스럽게 좀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큰맘 먹고 리모델링? 김영인 씨 막집이나 옛 모습이 생소한 스타 실례지만 누구세요? 진짜 모르겠는데 진짜 난생 처음 보는데 3위는 이 남자 어린이 바로바로 빅뱅의 탑입니다. 2위의 주인공은 어머나 남규리 씨예요. 하면서 더 예뻐졌어요. 1위는 바로 나나샤. 이거 과거가 대체 어떻길래 어머나 깜짝이야 누구세요? 산 5년 만에 몰라보게 피어난 나루샤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얼굴 자체가 입체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최소 5살 이상은 어려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세월을 거스르는 그녀의 비결은 한 달에 뭐 눈 한번 찝고 그 다음 달에 뭐 이렇게 주사 한 대 맞고 그러니까 방송이 그 다음부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팬들 앞에서는 무대 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스타들이 빛나는 밤. 스타일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네. 표정도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안 했으면 네. 진짜 지금 되게 비만해지고 관리 잘 안 하고 네, 관리를 안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서 점점 예뻐지고 예뻐져서 더 사랑을 받는 스타. 스타들이 언제까지 아름다워질지 궁금한 밤이었습니다. 여기 한 배우가 있습니다. 온화한 표정 뒤에 숨은 카리스마. 이 사회에는 전혀 쓸모없는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들. 존재만으로 압도감을 주는 배우 정광렬. 정말 독특하고 좀 빈틈이 많은 그런 가끔 형 진짜 형이라는 소리가 나올. 음악 듣고 계시는데 막 음악이 들어보면 클럽 음악이고 막. 어느 모습이 진짜 그의 모습일까요? 정광렬 대 정광렬 지금 바로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영입니다. 잠깐만 오늘 너무 멋있으신데요? 저 솔직히 평소에 이름으로 다니는데. 정말요? 예예예. 예, 예. 아니 빅뱅 같으세요. 사촌은 뭔가요? 오늘 컨셉이신가요? 아니 그냥 오다가 누구 하나 죽일래 그냥 얻어먹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젊으세요? 정말? 저 뭐 다른 모습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저 새로운 면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와, 뭐 진짜 기대된다. 더 들어가시죠.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정광렬 씨와의 만남. 하지만 본격적인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어때요? 맛있다. 네, 되게 맛있죠? 네. 그 돼지갈비하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정광렬 씨가 골라준 건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만 드시고 이 인터뷰 좀. 아, 예.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하시는지 아무도 상상을 못해서 정광렬 씨가 저도 사실 이렇게 신기가 힘들거든요. 예. 양말도 약간 맞췄는데. 아, 깔맞춰. 이렇게. 이 모습 정말 이명환 원장님 맞아요? 이제 사인이 예. 끝났습니다. 예. 어떠세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 계절이 끝나가는 느낌? 근데 말하고도 멋있었다. 일단은 사실은 그 굉장히 좀 그 사인 자체가 네. 소재 자체가 굉장히 힘든 소재였었고 네.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네. 좀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또 그래서 사실 행복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거에게 지난주 인기리에 막을 내린 드라마 사인 극중 전광렬 씨는 권력의 욕심을 가진 법의학자로 나왔습니다. 국가수의 원장으로서 말합니다. 완벽에 가까운 명품 연기, 특히 마지막에 보여준 그의 숨죽인 오열 연기는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오열 연기는 정광렬 씨가 직접 넣으신 거라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그 이명환이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에서 어떤 당위성을 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어제 그 오열 연기는 사실 오열이라기보다는 네. 정말 한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는 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드라마를 하다 보면 가끔씩 그 빙의 같은 게 시인인데, 네. 예. 뭐 그 인물 그대로 그냥 제가 생각을 해요. 예. 이명환 뭐 매력 있죠. 예. 다만 좀,
그 부인과 사별한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저 아름다운